금요 초대석 People are People. 오늘도 역시 이 시대 롤모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분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야생 버라이어티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삼아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듀서 1박 2일의 나영석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초대석 피플 아 피플, 오늘의 주인공 1박 2일에 나영석 프로듀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색하실 것 같기도 해요. 무지하게 어색합니다. 아니, TV 프로듀서이신데 이렇게 네. 또 라디오 천국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영광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아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뭐 불러주시면 좋죠. 요즘 바쁘시죠? 예, 뭐 똑같아요. 그냥 일이 뭐 적지는 않은 분야니까 네. 뭐 늘 바쁘긴 바쁜데 오늘 같은 날은 예, 한가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라디오 출연제의를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네. 아, 제가 몇 번 거절스럽다고 예,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또 후배분이 계속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아.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그런 느낌을 많이 알거든요. 참 이렇게 그래도 신경 써서 이렇게 콜을 했는데 네. 이제 못하겠다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네. 그런 기분을 아니까 몇 번씩 전화하시는데 아, 부담스러우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세 번 정도 거절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삼고초려 끝에 전화를 했더니 그 나영석 프로듀서님이 아 알겠다고 얘기를 주셔가지고 저희 윤세민 프로듀서가 또 이제 KBS 내에서는 후배 네 그렇죠 예. 저희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자기의 섭외 능력을 받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저희한테 너무 잘난 척 하더라고요. 아니 뭐 고맙죠. 뭐 불러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랬던 건데 네 이렇게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라디오에 나온 이런 부스에 들어와 본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같은 방송국 내에서 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네. 이렇게 멀었나 봐요, 서로서로가. 일단 이제 TV랑 라디오가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으니까. 각자 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서로 잘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얘가 좀 아늑하시죠? 굉장히 아늑한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여기가.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릴 시절에는 라디오는 좀 들으셨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들었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라디오 많이 듣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음악에 조예가 깊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능 PD를 해도 네. 어떤 분은 뭐 음악 PD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라이어티나 코미디 같은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또 나와 주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꿈이 뭐였나요? 어린 시절에는 그닥 꿈은 없었어요. 제가 학과를 행정학과를 갔거든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3 때 이제 뭔가 과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학교 다니면 되는 건데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공무원이 장땡이라고 어르신들도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행정학과를 갔었어요. 근데 뭐 지금 PD가 돼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대학교 때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PD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거죠. 대학교 때 이런저런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일은 뭐예요?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학과 들어오고 그러고 아 참 이거 공부도 재미없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잠깐씩 방황하고 그러거든요. 아 청주 출신이시죠? 네, 전 청주 네. 출신이라서 뭐 하숙방에 가봐야 뭐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뭐 그냥 맨날 놀다 보면 이제 막 수업도 많이 빠지게 되고 뭐
조금 방황의 시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뭐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뭐 여러 동아리나 이런 것 중에 연극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게 인연이 돼서 뭐 연극도 하고 뭐 대본도 쓰고 연출도 좀 해보시고 예 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아무래도 생기죠. 그래서 예 PD가 됐어요. 그럼 그때 당시 연기도 하셨었나요? 아 뭐 연기도 했죠. 엑스트라부터 뭐 연기도 꽤 했었고 근데 잘생기셔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양석 PD는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체육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주연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아, 무슨 진짜? 말씀이세요? 아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본인도 아시면서 오늘도 굉장히 못 부리고 오셨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 좀 부담되실 법한 게 왜냐하면 그 나영석 프로듀서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금방 기사화가 돼서 그만큼 이제 그 세상에 주목이 여기 이제 집중돼 있다는 뜻일 텐데 좀 부담스러울 네. 때도 있으시겠어요? 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부담스러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아, 제 또 무슨 PD가 라디오까지 나와서 뭐 저러나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는데 그 많은 애청자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네. 뭐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바쁘시니까 일찍 주무시지 않을까 싶어서 안 들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그동안 말 못했던 그런 걸 한번 좀 털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6의 멤버를 이제 뽑으셨잖아요. 제일 최근에 엄태웅 씨를. 네네. 근데 그 전에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몇 주간 거의 몇 달간 가까이 누가 될 것이다 예측도 하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고민 많이 하셨죠. 고민 많이 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한번 제 6의 멤버로 괜찮겠다라고 연락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화드려서 그때 미팅까지 하셨었죠.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왜냐면 이걸 정말 어디 가서 이제 말 못하는 비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자리니까 한번 속 시원하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고맙게도. 예, 그랬었죠. 예. 그 왜 그러셨던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진짜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 제가요? 예, 진짜로요. 진짜로 어울리실 것 같았고 지금도 미련이 있어요. 아니, 어떤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네. 아, 맨 처음에 그때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저희끼리. 스텝 회의를? 네.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유열 씨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분 진행도 잘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기량에 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에 TV에 사실 그렇게 또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은 아니다. 왜냐면, 음악 프로 하시는 것도, 네. 뭐, 사실 그거 하나만 딱 하시는 거죠. 심해 하시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야말로 이런 원석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매니저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아마 안 하실걸요. 왜냐면 사실 매니저도 나중에 그 얘기하는데 웃음부터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예. 아니 그래서 그때 아니 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 워낙 체력이 약하셔서. 아, 그래서 이게 저는 그때 살짝, 아, 이거는 핑계로는 조금 네. 약하지 않나. 이거는 참, 이건 그야말로 핑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 뭐, 그거는 일단 만나 뵙고 우리가 네. 얘기를 일단 그래도 한번 할 기회를 달라. 미팅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때 스케치북 끝나고 저희가 대기실로 네. 찾아뵀었죠. 그때. 네. 루시드 폴 씨랑 같이 예, 예, 예. 그때 찾아뵀었는데 네. 딱 저는 이제 유열 씨를 TV에서는 물론 뵌 적이 있지만 실제로 뵌 건 그때 이제 네.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렇죠. 처음 딱 뵙자마자 그 매니저분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이분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제가 저희 매니저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얘기한 게 이러다 얘 죽어요. 얘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셨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때도 뭐 욕심은 있었고 사실 부탁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예,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그렇게 됐죠. 예. 아, 뭐 지금 와서 또 얘기하자면 너무 영광스럽게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 큰 자리여서 예. 아무나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1박 2일이 전 국민의 관심사여서 아마 다른 그 만약에 후보군에 올라와 계셨던 분들도 똑같은 저의 마음과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들은 접촉을 해보면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사실 실제로 미팅을 가졌던 사람은 유희열 씨랑 지금 멤버로 들어오신 엄태웅 씨 두 분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전화로 접촉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거 두 분들 외에도 몇 분 더 계시긴 한데 실제로 실제 뵀던 분은 네, 유희열 씨랑 엄태웅 씨 두 분. 네네네. 그때 유희열 씨한테 이제 거부 당하고 그러면 또 누가 좋겠느냐. 아, 진짜. 또 이제 회의를 거치고 해서 네. 뭐 예. 지금은 그 결과에 전혀 후회는 없으시죠? 네, 그날의 제 안목은 나 틀리진 않았던 생각이. 아니, 들고요. 예. 엄태웅 씨가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엄태웅 씨 처음 만나셨을 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엄태웅 씨도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사실은 유희열 씨처럼 부담도 좀 느끼셨던 것 같고 네. 워낙 이제 이런 쪽은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배우답지 않게 되게 뭐 소년 같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되게 하여튼 순수한 예,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몇 번씩 찾아뵙고 사실은 말씀드렸죠. 유희열 씨는 그때 한 번 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한 두세 번 얘기하다가 이제 연봉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안 오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엄태웅 씨는 세네 번 미팅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돌렸죠, 저희가. 지금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오시자마자 대중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워낙 어떤 그런 미팅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나 순수함 같은 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니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순수한 매력 같은 게 이런 그 일요일 6시 시간대 그 치열한 예능 오락판에서 먹힐까라는 속된 말로 먹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네. 근데 뭐 제가 느꼈던 매력을 시청자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느껴 주신다는 게 사실은 뭐 큰 기쁨이죠. 예. 어떤 그 인터뷰에서 나영석 PD가 새로운 멤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네.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준에서? 왜냐면 네. 이 리얼 버라이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출연하시는 분들의 인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24시간 따라 붙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속이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통해요. 왜냐면 요즘 분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친구가 진짜로 저렇게 임하는구나 또는 아, 저런 척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구별해내실 줄 아시거든요. 아, 이게 진짜 진심인지 네, 아닌지 네, 이제 보면서 에, 쟤는 괜히 저런 척하는 거야.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 무엇보다 뭐 예능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오시는 분 자체가 좀 어떤 인간적으로 네. 좀 만들어지신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는 프로고 보면서 최소한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좋은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좋잖아요. 일요일 그 시간대에. 근데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기분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에이 뭐 껄끄럽다 이런 반응 느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되게 주안점을 두고 섭외를 했었죠. 다른 멤버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다행이다. 예,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팀워크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 판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연기자들이 네, 잘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예,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뭐 너무들 좋아하세요. 왜냐면 뭐 그분 자체 이미지 뭐 딱 만나보면 사실 알죠. 제가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이제 연기자들도 한눈에 느끼셨나 봐요. 저희 멤버들도. 왜냐면 식구 같은 존재니까 네. 또. 예, 나이도 사실 적지 않으시고 또 일하던 분야도 전혀 다른 저희 그렇죠. 멤버들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계시던 분인데 전혀 뭐 그 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 예.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멤버들도.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진짠가요? 촬영할 때 혹시나 조금이라도 합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진짠가요? 아 그게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저도 예능 PD이기 때문에 뭐 연출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리얼 버라이티고 100% 리얼이면 뭐 PD나 작가가 무슨 필요냐. 할 게 뭐 있냐.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리얼 버라이티의 PD나 작가는 사실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판을.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그냥 뭐 그냥 재미없는 다큐멘터리가 될 뿐이니까 네. 저희는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제한 요소나 뭐 장애물 같은 걸 집어넣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상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갈 것이다. 예, 뭐 어느 정도 근데 예상대로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획만 해주는 역할인 거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일 수 있는 게 이게 재미를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연출진이 한번 개입을 하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짜준 판에서 즐겁게 놀아야 될 멤버들이 이제 연출진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분들도 사람인데 뭐 연출진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그럼, 의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션이 있다 여기서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서 저 깃발 뽑으면 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딱 뽑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도 리얼리티가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개입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 뭐 너 가다가 넘어져 한번 뭐 그게 웃길 것 같아 너가 뭐 이등으로 네. 가고 뭐 뺏기고 뭐 너 한번 잡아주고 네. 이런 얘기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합을 짜주면 네. 그 다음부터 연기자분들은 뭐 당연히 쟤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재밌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사실 제작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통 튀고 예, 즐거운 게 많은데 저희가 구획을 지어주다 보면 그런 상상력까지 이제 제한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리얼 버라이티라는 건 그 한순간의 재미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제작진이 타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생명력을 점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게 녹화가 떨어져도 잘했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치얼업을 해주면 그다음에는 우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더 재미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그런 이제 재미를 위해서 타협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기자나 연출진들이 서로가 믿지 않으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믿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날 믿고 있구나. 우리 연출. 정말 알아서 잘 놀면은 좋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혹은 연기자들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알아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재밌는 여섯 명이구나 라고 네. 믿게끔 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어느 순간 근데 그럴 땐 오죠. 아 정말 최고다.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나고나 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김종민 씨가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뭐 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은지원 씨가 뭐 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자로서 화도 날 수 있거든요. 왜 나만 이런 데 떨어져서 네. 뭐 혼자서 또 방송 분량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막막해요. 네, 막막하고
또 뭐 추운 데서 뭐 자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면 되게 체력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거든요. 거기다가 또 본인도 어찌됐건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예. 야, 내가 재미없는 거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피해가 올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거든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저희 일해주시는 저희 멤버분들은 굉장히 또 착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고 또 우리 제작진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방송상으로 뭐 낙오될 때 제일 신경 쓰인 게 그런 건데 아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저쪽은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할 텐데 여기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 그리 재밌게 방송에 나가겠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치어업을 하기보다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네가 그래도 고생한 부분이 이렇게 재밌게 방송에 나갔어라고 사실은 보여주는 본방송 때. 예.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들은 안 하셔도 모니터를 하시면 아무래도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얘네가 신경 써줘서 이렇게 잘 나왔구나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다른 멤버들한테 생겼을 때도 아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제작진 신경 써주던데 나도 그럼 나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서로 믿음인 건데 이제 가능하면 그런 믿음의 끈을 안 놓치게끔 사실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전화 오셨던 분 있어요 혹시? 네? 방송 보시고서 네. 나 PD님 고마워요 라고 전화하셨던 분 혹시 멤버 중에 아니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또 저희가 또 쿨하기로는 세상에서 뒤돌면 끝이구나. 저희는 명절 때도 전화 안 합니다. 명절 때 는 문자. 아, 문자 그냥. 1년에 딱 두 번 서로 문자예요. 설 때랑 추석 때. 서로 문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방송과 뭐 현장에서의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유대감 같은 건 굉장히 느껴져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저희 제작진을 믿고 있고 또 그분들도 확실히 느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 우리 제작진은 우리를 믿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세 곡을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네. 네. 첫 곡으로 015B의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다. 네네. 네. 어떤 의미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들었던 노래 같은데. 네네.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때늦은 비는 이라는 노래. 네. 이 곡은 사실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015B 노래들 중에서는. 네. 근데 제가 조금. 네. 약간 좀 촌스러운 노래들을 좋아. 아, 이 노래에 신뢰가 되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정성호씨 진짜 예민한데. 네. 근데 약간 이 노래는 가사나 뭐 멜로디나 전 노래는 정말 잘 모르는데. 네. 예. 조금 그런 감성이 있어요. 덜 세련된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가슴에 더 와닿는 느낌이 있어서 옛날부터 이 노래를 좀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015B의 때늦은 비는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나영석 프로듀서와 이야기 나누고죠. 그대가 내게로 다가온 순간부터 그리움은 꿈결처럼 내 마음에 흐르고 그대가 내 곁에 머무른 순간부터 사랑은 눈대야 내 가슴에 쌓이네
거미의 초대석 피플아 피플 오늘 이 시대 롤모델 예, 신학기 특집으로 1박 2일에 나영석 프로듀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영석 프로듀서의 프로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나영석 프로듀서가 별명이 나감독, 나초딩, 영석씨, 나쁜 PD.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게 별명이... 별명까지인 줄은 몰랐네요. 그냥. 여기 찾아봤더니 별명이라고 써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나영석은 대한민국의 프로듀서이다. 사전적 의미로요. 네. 주요 기획 프로그램은 해피선데이에 1박 2일이 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출하셨던 프로그램이 출발 드림팀 조연출. 네. 그, 자기셨고요. 그리고 조연출로 또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여걸 5, 스타 골든벨, 여걸 6, 현재는 1박 2일까지 이렇게 그 연출을 해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송국에 이제 예능 프로듀서로 그 오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어떤 PD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막 방송에도 얼굴을 비추고 이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굉장히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고 맞아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 사람이라서요. 네. 처음에 예능 PD가 됐을 때는 아 이거 뭐 잘못 고른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능이란 장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연예인분들, 가수분들, 코미디언분들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귀가 또 워낙 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그래도 눈도 마주치고 오늘 이런 거 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뭐 이런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스레도 막 떨고. 네, 네. 근데 그분들과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저는 막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어서 네. 네, 처음에 입사해서 한 1, 2년이 뭐예요? 한 5년, 6년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 직업을. 그냥,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보통 처녀 연출작.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듀서로 이제, 방송용어로는 이제 입봉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예. 예. 처음으로 연출하셨던 작품이? 그게 이제 여걸5라는 프로그램에 그렇죠. 5년차 때인가? 이제 조연출로 들어갔다가. 한 학기 반년을 하고 이제 그때 이황선 PD님이라고 저희 선배 연출자님께서 네가 이제 해봐라 물려받아서 네. 라고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흔히 말하는 입봉을 했죠. 아 근데 AD 때와 이제 PD 오늘 방송은 사실 특집이요. 프로듀서를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방송인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천지차이라면서요. 이게 AD 때와 프로듀서일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낯가림도 심하고 뭐 이렇지만 버틸만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선배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담당하시면 이제 후배 AD는 사실 다음 촬영 준비하고 스태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제 발로 뛰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은 또 편해요. 몸으로 뛰면 되니까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PD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출연하는 연기자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네,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이러니까 선장이네요. 예, 시키는 일만 했던 때랑은 좀 다르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프로듀서 하다가 연출하시다가 야 이거 정말 못하겠다.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적까지는 없었어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순간적인 괴로움이 클 때는 있지만, 뭐, 아무래도 PD라는 직업, 특히 예능 PD가 노동 강도가 좀 세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뭐 하루 이틀 밤새워서 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아,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지금 일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도 조연출 때는 많이 들었고, 이제 PD가 됐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기 출연하시는 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리더십 같은 것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뭐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역이었죠. 아, 여자 연기자분들에게 눈 잘 맞추신다고 얘기 잠깐 들었던 적. 그렇지 않아요. 1박 2일 제작에 앞서가지 아이디어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네. 예. 보통 어느 정도 회의를 하세요? 저희가 2주에 한번 녹화를 하는데요. 네. 이제 녹화 들어갈 첫 번째 일주일은 이제 장소를 어디를 갈 것이냐 회의를 하고 이제 헌팅을 다녀오고 장소 섭외를 하고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녹화주죠. 녹화주 저희가 금토 녹화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어떻게 뭘 찍을 것이냐 거기 가서 그 회의를 하죠. 근데 금요일날 녹화하면 보통 월화에는 회의를 끝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하다 또 뒤집고 저렇게 하다 뒤집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뭐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뭐 새벽까지도 하고 그러죠. 헌팅이 요즘은 제일 힘드시겠어요. 그 장소 섭외하는 게.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 한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다니기도 다녔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색을 제일 잘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네. 뭐 그게 제일 고역이에요. 아 여기 가서 뭘 보여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그냥 뭐 풍경 이쁜 곳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특색 같은 것도 잘 많이 보여줘야 되고 뭐 고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헌팅이 어렵죠. 또 현장에 가서 1박 2일 온다 이런 소문이 나와버리면 또 촬영할 때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 가면 막 식당에서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헌팅을 갈 때는 극비로 가요. 그러니까 가서 1박 2일 팀이라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잘 곳 같은 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스태프들도 있고 뭐 연기자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섭외할 때도 뭐 그냥 무슨 MT입니다. 뭐 직원 야유회입니다.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섭외를 하죠.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되 네. 근데 또 예를 들어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현장에서 막상 부딪히면 방송을 또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 뭐 어느 숙박 장소 같은 데를 섭외를 하는데 어우 나는 우리 집 방송 나오는 건 안 싫다 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보통 일단 그렇게 뭐 직원 뭐 야유회 이런 거 이런 핑계를 대놨다가 네. 이제 녹화 가기 뭐 하루나 이틀 전에 사실은 이러이러한 건데요 좀 비밀 유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러고 녹화를 가죠. 혹시 정말 싫어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지금까지 녹화하시면서. 아니요.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다 기꺼이. 예. 좋아하시고 이제 재밌어 하셨던 것 왜냐면 같아요. 왜냐면 1박 2일이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정말 꼭 무슨 뭐 이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저도 현장에서 한번 하는 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왜냐면 유학생들이요. 전에 루시드 폴이랑 그때 얘기했을 때. 네. 유학 시절 내내 1박 2일을 돌려봤대요. 그 유학생들끼리. 왜 그랬더니 먹을 것도 나오고 한국의 풍경도 나오고 또 자기가 거기 가지고 MT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여가지고 네. 사람들이 향수병을 그걸로 다 달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 촬영을 하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다 찍는다라고 연기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다 찍고 있다고. 심지어는 뭐 이승기 씨가 불 붙이려고 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네. 방송에 나갔던 건 10초밖에 안 나갔대더라.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촬영을 다 하세요? 저희는 뭐 다 붙어요. 아 모든 사람에게. 예, 뭐 다 붙어서 촬영을 하고 어떻게 쓸지는 사실 현장에서 판단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뭐 버릴 땐 버리더라도 일단은 찍고 보자라는 주의라서요. 예, 거의 계속 카메라를 돌리죠. 예.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멤버들이 자꾸 협상을 하잖아요. 네. 네. 어려운 이제 복불복 미션을 할 때. 네. 멤버들이 집요하게 자꾸 협상하다 보면 피디로서 좀 짜증날 때도 있나요, 혹시? 실제로 짜증 낸 적도 몇 번 있어요. 아, 진짜? 아, 왜들 그러냐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여기 제가 유행을 찾아봤더니 안 됩니다. 땡. 실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능하시잖아요.
또 다 제가 다 시뮬레이션 했다니까요. 아 진짜 시뮬레이션 다 했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유행어로 이것만 보면 정말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나쁜 역할을 그 본인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이제 예능 프로잖아요. 이제 예능 프로니까 그 묘한 갈림길이 있어요. 그 리얼과 예능 사이의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왜냐면 예를 들어 저녁 복불복이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건데 뭐 3분 안에 성공하시면 밥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예능 즉 방송상으로는 아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3분 30초는 너무 쉬울 것 같고 2분 반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또 연습을 또 해보니까 3분 정도면 딱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에 이렇게 그 마지노선을 드려요. 그리고 출연하시는 멤버분들은 당연히 이게 예능 프로니까 제작진이 알아서 그런 간당간당한 선을 준비해 왔겠지라고 미루어 짐작은 하시면서도 막상 사람이 배가 고프고 아 진짜 안 줘요 밥을?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제한 조건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 진짜 배가 고프니까? 네 배가 고프면 사람이 예능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3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라고 그런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 그럼 분명히 실패하면 굶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오. 뭐 예를 들어 뭐 강호동 씨가 이제 주축으로 나서서 뭐 30초만 더 달라 또는 뭐 아니면 뭐 아예 다 주진 다 안 주는 거 말고 뭐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뭐 한 끼라도 얻어내면 또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협상을 하시죠. 근데 또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과연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뭐 이제 그런 게 재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늘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촬영할 때. 아, 진짜 밥을 안 주시기도 하시는군요. 아니, 안 줘요. 안 줘야. 왜냐면. 아, 너무하다. 그래서 한 세 분은 드려요. 그래도 저희가 다 굶기진 않고. 아, 뭔가 그런 원칙을 좀 짜가지고. 예, 뭐, 그래서 뭐, 반은 주고 반은 안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왜냐면, 그런 것을 드리면, 이분들이 사실 그런 협상도 안 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숨기고 저희가 뭐 밥을 준다 이래버리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성공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 뭐 나 PD 30초 더 줘 사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렇죠. 뭐 재밌게 뭐 가다가 뭐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예능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실제 그분들한테는 끼니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사실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한 끼의 어떤 대결이지만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고 또 뭐 이러나 저러나 한 끼니까요. 한 번 한 끼 정도 굶어도. 아니 진짜 화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호동 씨 같은 분은 그 못 드시면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은 체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있죠. 아니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정말 화를 버럭 냈다든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카메라 안 돌 때. 아니요 뭐 이렇게 그런 적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녁 뽀뽀뽀이 끝나면 보통 자리를 피해 있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는 촬영 준비한다는 이제 핑계로 그분들 어디 가둬놓고 이제 카메라만 돌려놓고 저는 이제 자리를 피하죠. 아, 진짜 독하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음악을 또 선곡을 해주셨어요. 아,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적 소양은 없는데 네네. 네,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레이 라몬테인과 함께한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을 듣고 와서요. 2부에 계속해서 나영석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irds everywhere. Try again.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back again. For these arms growing tired and my tails are wearing thin. If you're patient,
cry. When you wake up, I'll have come. All the anger will settle down. And we'll go do all the things we should have don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I'll be here if you only come back home. Oh lover, I'm lost because of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he bed. I'll forgive you all if you just come back home. 인터넷 라디오 콩. 스승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좋습니까? 서비스를 보고 선택하면 되느니라. 어, 삼성화재요? 삼성화재에 다이렉트가 있나요? 에이, 아직도 삼성화재 마이애니카를 모르느냐. 자동차 보험, 이제 서비스까지 생각하세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마이애니카. 여자를 위한 상식 퀴즈. 헛배 부를 땐? 소화기내과. 진통 올 땐? 산부인과. 그럼 비만일 땐 어디? 365MC 비만 클리닉. 비만 상식을 따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온리 비만 365MC 온리. 이걸로 계산할게요. 이걸로 결제되죠? 어? 여기서도 되네.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레스토랑에서 호텔, 스키, 골프, 여행까지 국민관광 상품권이 있다면 어디서든 꺼내세요. 대한민국 어딜 가도 국민관광 상품권. 동안성형 나도 하고 싶다. 야, 그 얼굴은 힘들어. 강남삼성 부탁해요. 어라? 동안성형 안면윤곽으로 전문화된 그 강남삼성 성형외과? 동안성형 전문 강남삼성 성형외과 강남역 지오다노 빌딩에 있습니다. 이상 기막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내체감, 완벽한 타클래스를 내요. 타클래스 성형외과 모두 함께 웃어요. 타클래스 성형외과 꿈을 찾아드려요. 타클래스 성형외과, 타클래스 성형외과. 지금은 탑클래스 성형외과와 함께 예뻐지는 시간입니다. 금요 초대석 피플아 피플 신학기 특집 이 시대의 롤모델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1박 2일에 나영석 프로듀서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사실 타 방송국에 뭐 MBC라든지 SBS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네.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특히 무한도전과 비교가 때로는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스스로 만약에 비교한다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칼라는 굉장히 좀 다른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비교라고까지는 못 하겠고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간혹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또 그거를 연출로 녹여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브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박하고 또 정해진 포맷이 있고 무엇보다도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포맷도 없고 그거를 매번 다른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방송을 엮어간다는 게 이제 저도 PD니까 사실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그런 거를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같은 PD가 봐도 야 저건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제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되고 네. 있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어, 어떠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네. 경쟁사인데. 네, 경쟁사. 그렇죠. 경쟁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좀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스태프들끼리도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얘기했었고 모니터도 했었죠.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는 기획이 일단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프로그램 보기 전부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 아, 이게 기획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분들이, 네. 거기 나오시는 이제 그 가수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그 시간대 뭐 특집쇼, 뭐 가창력 있는 분들의 뭐 빅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냥 노래만 쭉 불렀으면, 네. 아마 그렇게 화제가 되거나, 뭐 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뭐, 그분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이나 좋은 노래라는 컨텐츠는 사실 옛날에도 있었고 늘 있어왔던 건데 이제 거기에 예능이라는 색깔을 덧입혀서 그거를 이제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하는 건 사실 그걸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이제 사실 늘 있어왔던 컨텐츠를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쳤던 걸 이제 새로운 기획으로. 이제 시선을 끌게 하고 예 그렇죠 색깔을 덧입혀서 네. 이렇게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획인 거죠. 게다가 뭐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눈이 가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 보시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나요 혹시? 아 엄청 들죠. 아 진짜. 오, 아유, 1박 2일은 워낙에 지금 정말 국민 프로그램이어서, 아 저 정도면 뭐 우리는 뭐 이런 생각 혹시나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아, 그렇군요. 1박 2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누가 음악 선곡을 하느냐. 네. 너무 좋다. 그런 질문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누가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박 2일이 저 말고 PD가 3명이 더 있거든요. 저희 네. 후배분들 3분이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AD 하시는 3분이 모두 여자 PD분들이세요. 아, 그럼 뭐 취향이 반영된 거고요. 여자 PD에. 예, 이제 그분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악적인 소양이 별로 없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요즘은 옛날 예능 프로들은 사실 이제 편집하기 급급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을 먼저 선곡해서 어울리는 부분을 이제 깔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또 그림을 또 편집하고 이런 방식들이 요즘은 많이 하거든요. 아, 영화처럼. 예, 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만들어진 편집 부분에 음악을 덧입히는 건 사실 완성도에 사실 조금씩 어긋날 수 있는데 요즘은 아예 아, 이 부분은 뭐 어떤 극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뭐 이 노래를 깔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느낌을 이제 120% 130% 더 끌어낼 수 있으니까 음악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거기에 삽입되면은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요. 또 그 음악이 항상 음원 순위 차트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 음악이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역할을 하셨을 때. 하나하나 선곡하시는 것도 많은 부분 좀 신경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어울리는 노래를 까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조금은 덜 알려진 노래 같은 거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요. 아, 정말? 네. 좀 아무래도 그런 노래들의 눈, 그런 노래를 되게 좋은 노래인데. 네. 이제 그런 노래 먼지를 털고 뭐 이렇게 색깔을 덧입혀서 이렇게 짠하고 깔았더니 사람들이 아 되게 어울리고 저런 좋은 노래가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숨겨진 원성을 우리가 좀 찾아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네. 예, 그런 노래 눈길이 가죠. 아, 그렇군요.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시청률을 신경 안 쓴다라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 정말 어떠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완전 전쟁이잖아요. 6시 프로그램 일요일에 또 예능 프로그램은. 예, 그렇죠. 스트레스 어떻게 예. 받아요. 받고 또 최근에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나는 가수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죠. 또 새로 멤버까지 뽑았는데 저희 프로그램 또 휘청되면 또 그분 별 면목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 프로그램대로 좋지만 또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TV 프로그램은요. 네. 분당 시청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분마다 그렇죠. 네. 시청률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성적표 받듯이 받으시죠. 그렇죠. 분당 시청률의 합을 분으로 나눈 게 이제 평균 시청률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사람 피말리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무덤덤해졌어요.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는 네. 그거를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시청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나영석 씨.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음 날 그 시청률을 보지만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시간 시청률이라고 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그때 이제 마치 주식 시세표 보듯이 시청률 그래프가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컴퓨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거를 이제 집에서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집에서 멍하니 그것만 한 시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페인처럼. 방송을 안 보고 이거를? 네. 방송도 안 보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뭐 가끔씩 쳐다보다가 뭐 안 보다 하기도 하고 그냥 방송하는 시간에 그냥 딴 데 나가서 그냥 바람 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근데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직업과 관련된 일이고 긴장감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 스트레스는 어느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도 다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칫하면은 이게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 포맷이기도 해요. 1박 2일이라는 포맷이요. 그렇죠. 고정적인 포맷이 있으니까. 단순한 거거든요. 네. 멤버들끼리 놀러 가서 게임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온다. 네. 라는 단순한 포맷인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어떤 비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멤버들이 열심히 해줬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힘들다 야생이다 하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작진이 옆에서 보기에도 어쩔 때는 미안할 정도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렇게 밖에서 자고 뭐 이렇게 텐트 안에서 자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찬물에 막 들어가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렇게 24시간 잡아 뭐 10시간씩 잡아야 뭐 방송에 뭐 10초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미안하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또 이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트레이닝이 돼서. 네네. 근데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분들의 열심히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쟤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아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측은한 마음과 묘한 통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안방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 시켜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제작진은 나름대로 되게 좀 눈높이를 낮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야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네, 좋아하시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걸 짤 때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 우리 아버지가 보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번 보고 부담 없이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워낙 저희 해주시는 멤버들이 이미지들이 다 친근해서 맞아요. 네, 좀 살갑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착해 보여요. 네, 보통
싶은 역할을 누군가 악역을 하잖아요. 네. 1박 2일의 그 출연자, 연출자, 그 연기자분들은 다 착해 보여요.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그때 생각난다. 왜 전에 저희 그때 미팅했을 때 네. 제가 루시드 폴은 어때요? 막 추천해드렸는데 제가 옆에서 더 막 권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영어도 잘해요. 그랬더니 나 PD님이 저희는 그거 필요 없는데요. 그러다가 혹시 다른 거 잘하시는 거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루시드 폴이 탁구는 좀 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거리시면서 탁구 잘 치세요?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그때 그렇게 웃겼거든요. 영어 잘하는 거 저희는 필요 없다고. 네, 저희는 그 재능이 훨씬 더 탐나지. 탁구에 관한 재능은 저 강호동 씨가 소공동 챔피언이시거든요. 탁구. 아, 진짜? 옛날에 탁구로 날리셨던 분인데 네. 이제 그분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찾고 있는데 참 찾아지기가 힘들어요. 야, 그때 루시드 폴 씨도 굉장히 탐났었는데. 어. 유엔에서 그거 막 사회도 봤다 그랬더니 전혀 저희한테는 필요 없는데요. 1박 2일 이제 연출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을 가보셨을 텐데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아, 이게 근데 이런 질문은 많이 받는데요. 제 대답이 늘 너무 루틴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주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사실 백두산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뽑으라면 제주도. 제주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저도 수학여행도 다녀보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여행도 다녀봤지만 이 방송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저기 더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 제주도에는 좀 숨겨진 매력 같은 게 되게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며칠 있다 오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음식은요? 음식도 너무 맛있죠. 제주도에 가시면요. 제주도 토속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꿈꾸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아,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정말 예능 PD로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1박 2일 하기 전부터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아, 이거는 그냥 PD 생활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지. 이건 시청률이든 뭐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던 프로그램은 사실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아, 의외인데요? 요리? 예, 요리 프로그램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 어떤 포맷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뭐 하게 되면 너무 즐겁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호동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 예. 강호동 씨는 네. 남자죠. 알겠습니다. 자,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R&B를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천국에서 이거 정말 사랑하는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곡 사실 알기 좀 쉽지 않은 곡인데. 아, 이걸 우연히 들었는데. 네. 정말 대단한 곡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어. 아, 이게 어떤 그런 회한과. 맞아요. 슬퍼요. 어떤 슬픔과 그 속에서도 어떤 풍자와 또 자기 비하와 그쵸. 또 환경에 대한 어떤 비판 정신까지 살아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곡이에요. 그렇죠. 너무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재밌는 곡이고 뭐 하여튼 또 그 노래도 또 즐거워요. 잘 만든 노래 같고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R&B를 들으면서요. 오늘 1박 2일의 프로듀서 나영석 PD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한 번 또 나와주세요. 아유,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쁜 나의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목숨 같은 내 기사를 활갑게 팔아버렸지 yeah. 미안해 멤버들아 나는 더 이상 인디밴드를 하지 않을 거야 함께 울며 웃으며 연주한 추억은 가슴 썩게 남길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난 쓸데없는 개멋에 취해 미련하게 청춘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 yeah.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네 이런 비호감적인 음악을 해봤자 더 이상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늦지 않았어 그 기타를 빨아버리고 옷 한 벌을 더 사 노래방에서 연습한 R&B를 그녀에게 들려줘 baby 사실은 홍대 앞에서 기타 메고 폰 잡지 않을 거야 함께 불러 R&B 리듬 앤 부부 아직도 홍대 앞 지하실 구석에서 피땀 흘려 연습하고 있음 리듬 앤 이 시대의 인디밴드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리듬 앤 Say R&B R&B Say R&B Yeah. 다른 음악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상술이라 믿었지 yeah.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네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전리에게 빠졌기 때문에 연습한 R&B를 그녀에게 들려줘 baby 다시는 홍대 앞에서 기타 메고 폼 잡지 않을 거야 함께 불러 R&B R&B Rhythm and Blue
R to the N to the B R&B okay. R to the N to the B